생각법의 이성현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좀 전반적인 뭐 어떤 특수한 질병에 대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질병이나 우리가 아는 통증 뭐 그리고 정사 이런 게 왜 생기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그 질병과 통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인체에 보이지 않는 기가 다닙니다. 보이지 않는 기. 보통 서양의학 쪽으로는 혈관이 있고, 보이는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이 있고, 그런 것이 보이는 것 말하면 살이 있고, 뼈가 있고, 뭐 이런 걸 말하는데, 동양의학에서, 그리고 인체에서 가장 중심은 보이지 않는 기운, 기, 생명력이 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에도 존재하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음식에도 존재하거든요. 기생명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씨앗을 익히잖아요. 익히면은 안에 있는 뭔가가 파괴가 되면서 다음에 싹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파괴됐어요? 그럼 기여하고 생명력이라는 것이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도 죽잖아요. 제가 죽으면은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기와 생명력이 없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기와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럼 어떻게 다니냐, 인체에서. 그거는 보이지 않는 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인체에 대해서 5000년 전부터 황제내경이라는 어떤 책에부터 그 이전부터 그럼 사람들이 알았겠죠. 기가 다니는 길은 인체 경락도라고 있습니다. 인체 경락도라고 해서 기가 다니는 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기가 다니는 길이 어떤 이유든지 다치든지 뭐 생활 습관적이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은 그럼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되면서 부실해지고요. 또 막히면은 노폐물이 발생하잖아요. 들어가지 노폐물이 발생하게 돼서 그래서 어떤 증상, 통증 그리고 이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체 경락도적인 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전 사람들은 늦게 봤었죠. 뭐 어떻게 늦게 봤냐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침이나 뜸이나 이런 걸 맞았는데 효과를 본 경우에 발목을 다쳤는데 뭐 파열된 쪽을 이렇게 다친 쪽을 자극 안 하고 다른 데다가 침이나 뜸을 놔서 발목이 났다든지 뭐 이제 또 그런 경우나 허리를 다쳤을 때 침등을 맞아서 남 경험 있는 사람은 실제로 경락의 존재를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가실 거고 그러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거는 또 이런 거 있죠. 얹혔을 때 내가 체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그냥 따요. 손끝을. 손끝을 따는데 트름이 나고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예, 그거는 보이지 않는 기를 소통시킨 거죠. 그런 것처럼 인체는 보이지 않는 기가 중심에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기가 다니야 우리가 보이는 혈이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면서 순환이 되고 그러면서 뭐 다친 것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체가 된 더러운 것도 없어지면서 깨끗해지고 그래서 항상 정상적인 기능과 정상적인 세포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프지도 않고 통증이나 정상이나 질병이 없어질 거고 생긴 경우에는 그렇게 막혀서 생긴 경우에는 뚫어주면 당연히 뚫리면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사람마다 통증이 생기는 자리들이 다 달라요.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대부분 요즘 와서 보는 사람들 중에 요즘 눈 문제를 많이 하죠. 눈에 백내장 너무 심해져서 녹내장까지 발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뇌 손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췌장 쪽에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뇌 쪽이면 치아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리가 다 달라요. 그래 어떤 분은 뭐 손에 문제 뭐 수족냉증의 문제 예 뭐 다 이렇게 달라요.